아무도 없는데? 주인이 없어! 오빠한테 돌려놔줄까? 이러다 오면 남편과 알지? 나이스. 하늘이 오빠는 만능인 것 같아요. 하늘이 오빠 멋있다. 우리 결혼했을 때 찍고 있어요. 또 뭐 했는데? 어디다 팔지 잘 팠다고 소문이 나요? 입구에다 팔까? 야, 오빠도 그때 보니까 여기 맨날 이렇게 들어가던데? 쟁수! 예스! 아! 아, 미안. 야, 너 삽질할 줄 몰라? 네. 오, 삽질의 기본! 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 티가 나잖아. 다시 메꾸면 되지. 왠지 뭐 이상한 거 물어볼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좀 야하긴 하더라. 나 저번에 창현이 오빠한테 연락 한 번도 안 오더니 전화가 왔었다? 무슨 민박집을 차릴 때 자기가 오빠는 뭐 맨날 열 때만 문자하고 전화하고. 아니, 하늘이 오빠는 좀 요즘에 방송 보니까 약간 신경 쇠약 온 것 같아. 안 웃겨. 되게 재미도 없고 좀 사람이 좀 그쪽만 보면 졸려. 안쓰러워 보이는 거지. 아, 굳이 사소 고생이긴 한데 재밌긴 하겠다. 허리까진 파. 근데 재용 씨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가 봐요. 재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재용이 누구야? 재용 오빠는 정재용 알아? 누구지? 너무 조용해. 너 그 오빠 야동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아, 너무 힘들어. 이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만 하면 될 것 같아. 맞아, 좋아, 좋아. 이쁘게 다 팠다, 우리 진짜. 아! 내려왔다. 내려왔다. 에? 에? 다시 왔어. 뒤. 그냥 놔줘요, 놔두고. 방울 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이거. 됐어요, 됐어. 그거 진짜 멈춰. 애들 아직 아무도 안 왔어? 아싸, 일빠. 왜 이렇게 일찍 왔대? 어, 야, 발, 여기 왜 이렇게 차갑냐? 역시, 나이가 많아서 잠이 없나 봐. 여기서? 오! 야! 어떻게 해, 오빠 오줌 쌌나 봐, 술 먹고. 아, 보이나, 너? 잠깨서 그래요, 지금요. 이제 일어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안녕. 아, 왜? 야!
시골에서 이 정도 센스 있어야지. 그렇게 꾸미고 있으면 어떡해. 지가 얼굴을 가리고. 보이, 김치, 보이, 김치. 보이. 이렇게 해야 돼. 요거, 요거, 요거. 아니야. 아씨, 큰일 났네. 애들 오기 전에 일을 치렀어야 되는데. 아, 나 앞이야. 아, 나 저거 완전 걸려다 완성하고 싶었단 말이야. 아, 진짜. 창렬 오빠가 제일 먼저였죠? 아, 지금 하늘 오빠. 하늘이 오빠였어요? 네. 약간 나이 들어서 잠이 없다니까, 지금. 아니, 노인네 왜 이렇게 걸려? 어디서 또 약주하셨구만, 또. 오빠 너무 좋아한다. 교양 있겠다. 교양 있겠다고? 애들 오게? 아니 요 정도 이렇게 넘기고 있어야 되는데. Another day staring out of my window thinking about tomorrow. 온다. 초심이래네. 미혼처럼도 뛰어오지 마. 미혼처럼도 뛰어오지 마. 어? 누가 뛰어왔냐? 나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야! 귀여운처럼도 뛰어오지 마. 야! 너도 비호감이야. 이거 봐. 재홍이 오빠 하여간 살찌는 이유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어? 분명히 아침 먹고 올 거야, 혼자. 야, 설마 부하고 그런다고 내가 신경 썼을 것 같아? 아, 아니 나 이게 아니라. 어? 야, 나 현빈 조립바야. 조립바 나왔다, 조립바. 쓰레파랑 조리랑 섞어버렸어. 오늘 부하거래도 그러네. 찢어졌다. 아니, 아니야. 내가 왜 찢어져. 어차피 그 예전 초창기부터 재용이 나르샤 부르고 싶어 했고. 어? 뭐, 내가 볼 때는 허벅지 쪽을 굉장히 굳지 않을까? 허벅지 언제쯤 얘긴데? 신지 어떻게 해? 어? 신지는 어떻게 해? 에이, 그림이 안 나와. 그림이 안 좋아. 나오나? 어? 나를 사랑하는 그림이 나오나? 재용이의 진심은 그냥 여자 연예인을 좋아해. 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재용 오빠 그렇게 찝쩍대갖고. 이따가 공개할게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좀 줘야지. 얼마나
이 정도였어? 형 손은 대지 마. 손 대는 순간 형 변태 된다. 아, 손 안 대. 장난 아닌데. 가인이가 안 와서. 하늘이 형은 원래 가인인데. 아니야. 완전. 그 이따가 나르샤랑 쟤한테 얘기해 줄게요. 야,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나르샤 너 진짜 못생겼다고. 너 나르샤 못생겼다고? 어. 박태가 솔솔 숨으면서. 아 진짜 메이크업 안 했네. 아 오늘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그래. 아, 괜찮아. 야 비비크림 있어? 그래 비비크림만 발라보자. 야 비비크림 하나. 잠깐만. 형. 나 형 발견했어. 어? 저 모자 여기 머리카락. 아, 아 안 돼. 모자 여기 뭘. 이게 몇 년. 우와. 장난이지? 이제 왁스 있어야 돼 왁스. 로션 발랐어요? 응. 네. 그 카스테라 같이 생긴 거 좀.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알았어 이렇게? 오, 잘 먹는다. 배고파 배고파. 아니 진짜 잘 먹어. 어? 야 이거 생방송 홈쇼핑 나가도 되겠다 이거. 지금 보셨죠? 아 지금 이하늘 씨 피부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이 아, 비비큐빈이요. 네. 여러분 네, 배고프니까요. 여기 왔다. 나 이거 보여주기 싫은데? 어 쓴다 쓴다 쓴다. 야 반짝거리면 하고 안 쓰는 거 같아. 아, 썼어 썼어 썼어. 몸이 세우는 거야 설마? 반짝거리면 하고 안 쓰는 거 같아. 몸이 좀 세워. 세상에나 어쩜 좋아. 숨도 얼마 없다면서요. 어쩜 좋아. 아, 어? 미안해 늦어서. 좀 오세요 진짜. 이거 일단 뜨면 돼요? 네. 너 핸드폰 챙겨.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아? 이거 나르샤잖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야, 배경화면. 야, 어느 쪽이 배꼽이야?